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휴식이죠. 즐거운 오후 2시를 지나 봄밤으로 가는 거리 딱 2km면 충분합니다. 뭘 해도 행복한 뽀글씨의 여행 브이로그 지금 경북 안동으로 같이 가요. 평일에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주말에는 봄나들이 명소로, 월영류는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여행 코스인데요. 이곳에서 뽀글씨의 행복 여행 출발합니다. 좋다. 여러분, 이렇게 강바람 맞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진짜 바람 최고! 월영교는 일명 사랑의 다리, 서로를 애틋하게 아꼈던 조선시대 한 부부의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연인들의 계절인 봄에는 필수 데이트 코스로 인기 만점입니다. 아, 정말 좋네요. 이 월영교를 걷다 보면 월영교 중앙에 있는 이 월영정을 꼭 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강을 보면서 걷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시 말해 힐링 그 자체. 월영교를 지나왔다면 당연히 만나게 되는 다음 코스 낙간 물길 공원인데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나무에도 제 옷에도 그리고 안동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메타세쿼아 가로수와 높게 뻗은 적송까지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비밀의 숲으로 알려진 이곳. SNS 사진 명소로 꽤 유명합니다. 아, 여기 좋다. 감독님, 여기서 한 칸 부탁해요. 한 발짝 앞으로 더요. 한 발 더? 네. 여기요? 한 발만 더. 한 발 더? 여기? 여기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짠! 한 번 더. 짠! 화가 모네의 작품을 닮은 비밀의 숲에서 인증샷도 찰칵! 뽀글씨의 행복지수는 풀 충전입니다. 여행은 가볍고 즐겁게. 월영교 한 곳만 와도요. 강이 있고 숲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 행복 밥상 이제 배치워야죠. 바로 여기입니다. 경북 안동에 왔으니 별미를 즐겨봐야겠죠. 간 고등어구이에 소박하게 반찬 몇 가지만 곁들이면 구첩반상 부럽지 않습니다. 노릇노릇한 안동 간 고등어. 오늘은 여러모로 남는 여행입니다. 추억이 남고 그리고 먹는 게 남는 거. 안동 간 고등어 잘 먹겠습니다. 고소한 간 고등어 한 점, 입으로 직행. 그리고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소확행이 있었으니 소스에 찍으면 확실한 행복이 옵니다. 입맛 살아나는 여행 밥상, 간 고등어가 언제 찹! 여러분, 걷고 사진 찍고 맛있는 안동 간 고등어 정식도 먹고 이게 다 안동이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동이라서 행복해요. 간이 딱 맞네, 간 고등어. 해넘이가 시작됐지만 아직 월영교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이 차오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해가 질 때쯤 해서 이 월영교에서는 이곳에 와야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제 뒤에 있는 이건 또 뭐죠? 월영교는 놀이 정말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트를 타고 나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월영교 노을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밤이 돼서 저희 보트만의 은은한 빛을 감상하시면서 정말 특별한 보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애정하는 순간 이 풍경에 마취되겠어요. I love so much. 이 물 안에서 바라보는 이 월영교와 이 주변 풍경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에요. 너무 멋지고 그리고 이 보트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안동 월영교. 물 밖에서나 물 안에서나 다 즐겁다. 월영교의 월은 한문으로 달 월자를 씁니다. 달이 뜨는 밤까지 문보트 놓칠 수 없겠죠?
꽁을 씨의 행복여행 마지막 종착지는 한옥 펜션입니다. 근대 골목 감성과 현대 편리함이 공존하는 나만의 공간이라 더 특별하죠. 세상에나 세상에나 안동의 골목길 사이에 있는 한옥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무나 현대적으로 멋진데요. 한옥의 멋을 최대한 살리고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을 현대화해서 하룻밤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얼마나 편히 쉬어갈 수 있냐면요. 오직 한 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인생 숙소로 찜 하고 싶은 독채 풀빌라입니다. 아, 세상에나 정말 아늑합니다. 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옥의 매력 아닐까요? 그런데 이 한옥 스테이에서 즐길 게 참 많이 있대요. 바로 요거요. 감성 공간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불멍 아니겠습니까? 낭만적인 봄밤은 바로 이런 것. 여기에 여행의 피로를 녹여줄 자쿠지까지. 이 순간 모글 씨는 또 한 번 행복합니다. 여행 가면 이건 꼭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꼭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 여행. 마지막은요, 바로 이 편안한 자쿠지입니다. 물속에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요. 진짜 편안해요. 여러분, 저는 이 봄을 조금 더 만끽할게요. 안동의 봄은 한옥처럼 아늑하다.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서 요즘 감성으로 마무리하는 뽀글 씨의 행복한 안동 여행.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 무렵 가정 형편도 어려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밖에서 사고 칠 뻔도 했는데 그 분출구로 복싱이 어떨까 생각하다가 한번 복싱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운영은 제가 복싱을 오랫동안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저 같은 친구들이 또 주변에 많은 거예요. 청소년 친구들이 방황도 많이 하고 밖에 가서 일탈을 할 때 이런 친구들이 내처럼 운동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함께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체육관을 좀 더 키워나가보자 싶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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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자, 위빙 잡아. 그렇지. 좋아. 한 번 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복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선수 생활을 하고 나서 은퇴 후의 삶은 약간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그 진로 지원을 통하여 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실제 이제 저처럼 지도자의 길로 접어드시는 분들은 청소년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배울 수 있음으로써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싫고 빠지면서 치우고 빠지면 치우고. 제가 경별.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생활을 7년 동안 해오다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 주유소 코치로서 제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소위 문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일 해가면서 약간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약간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실제 뭐 폭행이나 뭐 이제 금품을 뭐 훔친다든지
그리고 술, 담배, 오토바이 뭉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복싱을 통해서 이제 실제 작은 대회에서도 우승하니까 그 성취감으로 종교대회도 나가고 본부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안녕. 원, 투, 레프트, 라이트. 그렇지. 다섯. 잽잽 쭉. 위빙. 양호. 두 개 더. 하나. 쭉.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졌게 됐고 몸이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 학교를 가니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반의 친구들이 친해져 보니까 거의 다 불량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친구들과도 못 어울려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진로 자체도 너무 불확실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꿈누림을 통해서 또 이 복싱센터를 알게 돼서 복싱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깨 힘 빼고 가볍게 툭툭 끊어지는데 샌드백이 밀면 이래 밀리지 않아? 네. 주먹 끊어치는 거. 펑펑 가볍게 여기서 빡빡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뒷발 쭉. 그렇지. 가득 한 번 더 올게. 시작한 지는 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멋있어 보여서 그냥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하지만 너무 재밌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권투 시작하니까 일단 너무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건강해지니까 삶의 질도 덩달아서 업된 게 느껴져서 스스로 매우 만족합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뿌듯하죠. 기존의 꿈드림 친구들이라 하면은 다들 이제 학교 그냥 안 다니는 친구들로 어른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꿈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성과 목표를 보면서 오히려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안녕. 여기 기간은 제가 3년 전부터 인연이 되어서 복싱 수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일에 하러 오늘 또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빠지고. 봉사활동을 하면 뿌듯함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제가 성장을 했고 이런 걸 좀 베풀어보자 싶어서 20살 때 시작을 했고요. 저처럼 많이 생긴다면 오히려 나비 효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원투 빠지고 원투 한 번만 더 마지막 선생님이 쉽게 알려주시니까 복싱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옛날에는 복싱이 그냥 사람 때리는 건 줄 알았는데 배우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로서 재밌어요. 아줌마들이 춤출 것 같은 겁니다. 지우형 잘한다고 누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할 때는 되게 어떤 용기나 봉사 정신이 되게 투철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대표님은 되게 봉사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비인기 종목 은퇴 선수분들을 위해서 진로 지원을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산하의 서울에는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건립을 해서 민간 영역에서라도 제가 한번 추진해서 센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바다 속에서 푸른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 상상만 해도 짜릿하시죠? 그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프리다이빙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물속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볼까요? 프리다이빙 1타 강사를 찾아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어,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긴가?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여기 오게 되면 프리다이빙을 쪽집게처럼 알려준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들어오세요. 아, 저기 갈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가자. 와, 프리다이빙 장비가 빼곡하네요. 5년 경력 프리다이버의 친절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오늘 프리다이빙 하러 왔잖아요. 네. 근데 프리다이빙이 진짜 이게 뭔지 일단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프리다이빙은 좀 스쿠버 다이빙이랑은 좀 다르게 내가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나의 호흡으로만 물속에서 좀 자유롭게 유영하는 그런 레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프리다이빙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매력인 것 같고 깊은 수심에 도전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냥 제 호흡으로 간다고 하니까 막 폐가 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호흡하는 방법도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이론 수업을 배우게 됐으면 특별하게 이제 호흡축이라는 호흡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배우시게 되면 조금 더 물에서 오래 숨을 참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두 단계의 완전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배에다가 담는 복식 호흡으로 담을 거고 가슴에다가 담는 흉식 호흡으로 담을 거예요. 첫 번째는 천천히 배를 부풀리면서 배에다가 담을 겁니다. 제 배를 보시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네. 그죠? 배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는 가슴에다가 담을 거예요. 가슴을 부풀리면서. 그러면 배가 나왔던 배가 들어가면서 가슴 이렇게 부풀게 되죠. 하고 홀딩. 그럼 들어간 다음에 호흡을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멈추는 상태인 거예요? 저희가 숨을 참고 들어가서 산소도 모자란 상태에서 버블을 뿜어버리면 그게 또 산소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물속에서 필요 없는 산소 소모는 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유연 수업을 배워봤는데 요 수업을 토대로 해서 네.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okay.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갑시다. 가!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 마련된 5m 수심의 풀에서 실전 스타트! 아, 수영장 좋네. 아, 장착 완료. 복장이 다 채웠으니까 이쪽이네. 들어가면 되겠구만. 가자! 가자! 왜? 준비 운동 하고 들어가셔야죠. 아, 준비 운동이요? 네. 아, 물속에 들어가고 준비, 아, 준비 운동 해야지. 아, 준비, 아, 제가 오리발 너무 빨리 찼네요. 아, 태양 레포츠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겠죠. 꼼꼼한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의 긴장부터 풀어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몸 좀 풀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 주의사항 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지금 핀이 길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변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저를 또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어떤 걸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목숨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와, 정말 든든하네요. 물속에서 숨을 참는 프리다이빙 기본 호흡법 배워봅니다. 저희 이제 스태틱이라는 종목을 할 거고요. 네네네. 스태틱은 숨을 참는 종목이라고 숨을 참는다. 네. 첫 단계가 긴장 안 하였죠? 자, 긴장 안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이에요. 짧게는 1분에서 2분. 반복해서 훈련하면 4분 넘게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는데요. 프리다이빙계 신생아 양성화 리포터도 있는 힘껏 숨을 참아봅니다. 자. 야. 야. 어때요? 스태틱 소감. 와, 이게 힘드세요? 야, 이게 와, 밖에서 하는 거 완전 다르네요. 연습할 거랑은 완전 달라. 이게 들어가 있을 때의 그 고요함이 주는 그 적막함이 주는 평온함도 있지만 적막함과 고요함이 주는 약간의 공포도 사실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걸 어려워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호흡을 익혔으니 이제는 핀을 끼우고 헤엄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핀을 저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네. 핀을 잡을 거고요. 네. 아까 스태틱 할 때 엎드렸던 그 자세로 핀을 차면서 앞으로 나가볼 거예요. 오, 폼이 그럴싸한 게 여수의 물개 탄생인가 했더니 방향이 살짝 틀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직진을 해야죠. 어디로 가세요? 어, 이상한 일이네. 분명히 내가 약발을 찼는데 한쪽으로 쏠려요. 희한한 일이죠. 아, 이거 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한쪽으로 방향이 꺾이거든요. 어, 그래서 밸런스를 맞게 찾으셔야 돼요. 그죠. 자나깨나 잊지 말자 밸런스. 처음부터 쉬울 순 없겠죠. 심기일전 재도전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종목에 또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종목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이제 물 아래로 내려가실 거예요. 아~ 자, 저게 V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네. 어, 저기 가가지고 줄을 잡고 내려갔다가 줄을 잡고 올라오는 종목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름은 프리이머전. 프리 이멀전은 다이빙 부위에서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방식인데요. 물의 압력을 견뎌야 하고 두려움도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양성화 리포터의 첫 도전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을 해보지만 깊은 물속 세상이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성화 씨, 괜찮은 거죠? 진짜 못하겠다. 실패.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물속에서 자유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깊이 더 깊이 내려가고 마치 인어처럼 자유롭게 유영합니다. 물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동생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가 막상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물속 들어가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게 또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프리다이빙이니까 네. 프리 두 글자로 이행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우리 같이 즐깁시다. 리 지금처럼 프리다이빙 여러분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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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의 자연을 만나는 매력적인 해양 레포츠 프리다이빙. 바닷속에서 진정한 나와 마주하고 바닷속 생명들과 교감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연소 흔적들을 좀 살펴보자.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안녕하세요. 군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최복모입니다. 밖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붕이 여기 화목볼러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았잖아. 이 중심으로 승민아 일로 와봐. 예. 여기에 지금 여기 안쪽에 이렇게 쭉 보면 연통으로 가는 지금 통로가 네. 다 이렇게 끄름으로 막혀 있어. 우선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쪽에 천장이 많이 이쪽 보일러실을 중심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고 또 탄화 흔적도 여기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일단 발화 지점은 보일러실로 추정을 하고 들어와 있고 발화 요인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봐. 여기 이렇게 이런 현장 오면 머리도 부딪힐 수 있고. 화재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원 본인의 안전입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현장은 언제나 화재와 연기가 있고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라서 머리 위에 장애물이라던가 낙하물이 있는지, 발이 어디에 걸리지 않는지, 또 어디 유리 같은 것에 긁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가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쪽 부분이네. 일단은 원인부터 작성을 해요. 소방관이 된 지는 6년이 조금 지났고요. 화재조사관은 1년 정도 됐습니다. 저의 연구 실적과 다수의 자격증들을 알아봐 주셔서 저를 화재조사 주임으로 임용해 주셨습니다. 연구 형태가 이렇게 평면만 많이 폈어요. 화재조사 업무는 원인과 피해액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주된 일이고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 민원 업무, 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고, 또 화재 통계 업무도 하고, 주민의 복구에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가 이 위쪽에 이렇게 난곡된 거를 보면은 이쪽에서 난 것 같잖아요? 네, 제가 봐도 여기가 지금 철제 정도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아, 이게 왜 이렇게 났지?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났을까? 이 증거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번 더 현장을 보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옳은 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 현장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화재 현장을 바로 보는 올바른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은 소방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 3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방관들의 체력을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 논문에서 현장에서 계단 오르기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단 오르기 훈련을 주로 하고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나와서 산을 이렇게 뛰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전북 대표로 몸짱 소방관에도 출전을 하고 평창 올림픽의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파견도 다녀왔습니다. 아, 끝났어. 화재조사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요.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이렇게 체력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부담도 커서 후배 소방관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재조사관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능력 있는 후배님들께서 화재조사관에 지원을 하셔서 능력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소머리국밥으로 주세요.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국물이 막 엄청 진해. 응. 제가 어렸을 때 비염, 아토피, 천식 없는 병이 없었어요. 굉장히 몸이 약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몸보신을 시켜주신다고 소 머리를 통째로 사오셔서 그걸 몇 시간째 국물을 내고 또 내고 그렇게 해서 소머리국밥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언가 곤란에 빠지는 일은 잘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자세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